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박자 배워볼과 제5강입니다. 앞에 강을 보시면 이제 요령을 다 잡히셨을 텐데요. 혹시 그래도 5강 문제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습하는 법은 일단은 무조건 리듬 박스, 이게 드럼이죠, 드럼. 드럼이라고 생각하시고 트시고 빠르긴 한90 정도, 60부터 140까지 10단위로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연습 목적상 90을 틀었어요. 갖고 일단 발을 구른다. 그리고 왼발 뒤꿈치로 박자를 구른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이게 발만 구르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 다할수 있어요. 반만. 왼발 구르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왼발 하나씩 구르고 있지만 이 악보상에 나오는 거는 반, 한 박자 쉬었다가 그건 윽박자를 했다가 붙임줄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그 신경을 줄줄 뺑기게 되죠. 따로 노는 거죠, 쉽게 말해서. 따로 노는 상태가 되면은 초심자분들은 그발 굴르는 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자기가 연주하는 박자에 쫓아가요, 발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발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돼가지고 리듬 박스에 막 붙어가지고 일정하게 나가셔야 돼요, 리듬 박스에 발은. 그냥 마치 그룹 사운드에서 그 드럼이 연주하면 베이스는 옆에 바짝 붙어서 그 킥에 맞춰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연습이 안 됐으면 안돼 있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해갖고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부터 꼭 하셔야 돼. 꼭 맞추시고요. 여기다 맞춰서 발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리듬을 읽으실 때는 발을 신경 쓰셔서는 절대로 못해요. 발은 무식적으로 돼야 돼요. 그 단계가 된 다음에 입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세 줄 읽을게요. 둘, 셋, 넷, 원, 투. 으뚜두두 으뚜 으뚜두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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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두 두두 으뚜 으뚜 두 으뚜두 두두 으뚜 으뚜두 두두 으뚜 으뚜 두 으뚜두 으뚜 으뚜두 으뚜우 두 두두 으뚜우뚜두뚜 이것도 만만찮은 박자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붙임줄이 많은 거군요. 붙임줄을 무시해요. 무시해갖고 붙임줄 빼고 읽으신 다음에 충분히 읽어지면은 붙임줄 붙은 두개 붙은 중에서 앞에 거는 두로 발음하시고 뒤에 거는 발음을 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붙임줄 없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붙임줄이 없다 가정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반, 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아니 세 번째 줄 제일 끝마디에 보시면 두두두두 이 박자도 저기 초심자 처음 하신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박자예요. 이것도 가르치는 법이 있거든요. 법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강의를 정리하고요. 특정한 박자 거를 다시 개념을 잡는 강의를 제가 다시 만들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특별히 맥히시고 궁금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거를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 읽으시면 되면은, 붙임줄이 이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다둘 읽었지만은, 붙임줄 앞박은 그대로 두로 두시고, 그 뒷박은 발음을 우로 해주는 거야, 우. 이게 중요한, 제일 큰 포인트예요. 앞박은 그냥 두고, 뒷박은 우. 발은 기계적으로 굴르면서 그 포인트에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악보도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 조금만 빨리 해볼까요? 둘, 셋, 넷, 원, 투. 이렇게 입으로 충분히 읽으시고 되면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리듬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사마음으로만 쳐도 되고 세븐스까지 쳐도 되고 그건 자기 능력껏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는 거기 써있는 세븐스 코드로 템포를 좀 올려서 이렇게 싱코페이션이 많은 거군요. 템포가 그냥 140 정도로 올라가면 굉장히 리드미컬해져요. 그러니까 드러머들도 잘 치는 드러머들은 그 비트를 갖다가 한 마디 안에서 그 악센트를 바꿔서 쳐요. 그게 무선 연습을 통해서 된 건데 물론 기타나 건반도 마찬가지지만 울던은 템포를 조금 올려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140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저 보시기에 저 멍상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좀 손짓 풀고 연습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동영상 찍느라가 혹시 틀리면은 아 저 사람이 원래는 잘하는데 어제 막걸리 많이 먹어서 틀렸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두 줄 읽어볼까요? 13부터 17까지 똑같은 식으로 하시면 되고 템포는 자기 능력껏 하시면 되는데 10단위로 연습하셔야 돼. 지금 15음이니까 90으로 하는 거예요. 자 13부터 해볼까요? 둘, 셋, 넷, 두두두 두우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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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부침질 다 빼시고 다 두루 바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루 이제 전부 두루 해볼까요? 부침질 빼고 둘, 셋, 넷, 으뚜두 아니하죠. 박자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우리나라 트로트가 많이 틀린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 힘드시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서 그런 곡을 안 치면 그만이에요. 침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편하게 마음 잡히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부침줄 넣어서 아까 한 거 아까 한 거랑 못 틀린 점이 뭐냐면 아까는 전부 두라고 발음했는데 이번에 악보대로 부침줄 붙이면 앞박은 그대로 두, 뒷박은 우로 발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둘, 넷, 넷, 으뚜, 두, 두,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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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 으뚜, 두, 우, 두, 우,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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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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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 으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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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잘 충분히 입으로 읽으셔야 돼요. 입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읽어야 빨리 연주할 수 있어요. 안 되고 바로 치면 이거 안 되면 사람이요 자기 레벨에 지나치게 에이벨보다 지나치게 높은 거 색소폰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달 도레미파 솔라시도 배우시면 뭐 바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세요. 뭐 봄날은 간다 뭐 목표에 있는 한 달 된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근데 본인은 뭐 성인이니까 원하시니까 악보는 드리긴 되는데 그게 피처 간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그 자기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자기가 한 10번에서 20번 이렇게 충분히 연습했는데도 안 되고 빡빡거리면은 그거는 자기 레벨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걸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 차곡차곡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저기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노력하시면 자기 레벨보다 그럼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받죠. 취미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 근데 그럼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곡차곡 조금씩 만약에 이게 안 되신다면 1강부터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안 나 부침줄이 안 나오는 거 그걸 연주하면 돼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풍의 노래는 저기 그 요즘에 부침줄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나라 곡에도 지금 많아요. 이제 악기 작곡하신 분들이나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트로트 세대 보고 트로트 세대고 많이 틀려요.
곡도 리드미컬한 걸 좋아하고 리듬 막 싱크베이션 같은 거 들어가는 막 그런 역동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편하게 음악 생활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궁금한 사항 있고 그러시면 밑에다가 저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강의를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강의 보시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박자를 배워볼까 제6강의입니다. 요거 강의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이거 제가 옛날에 다 그랬다가 이렇게 수업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옛날에 했던 게 안 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저도 실력이 오히려 이제 나이 먹으면은 뭐 아픈 데도 많아지고 근육도 빠지고 그러는 거 똑같이 됐던 것도 안 되는 거 보면 옛날 어른들 선배 음악하는 선배들이 한 얘기가 다 맞아요. 너도 마 나이 들어버리면 다 안다. 그 말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씁쓸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는 동안 열심히 살라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읽으시고 반드시 발굴으시고 템포는 90으로 하시고 아니 60부터 110 사이로 자기 수준껏 60부터 140까지 자기 능력껏 하시는 거 이건 답은 없어요. 천천히 해갖고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한 이번에 100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0으로 둘, 셋, 넷, 으뚜, 두, 두, 으뚜, 우,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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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뚜, 두, 우, 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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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우, 두, 으뚜, 으뚜, 우, 으뚜, 으뚜, 두, 우, 두, 두, 으뚜, 으뚜, 우, 으뚜, 으뚜, 두, 우, 으뚜, 두. 세 번째 줄이 틀렸네요. 지금 두 줄만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저기 처음 두 줄 읽을게요. 둘, 셋, 넷. 으뚜, 두, 두, 으뚜, 우.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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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뚜, 두, 우, 두. 으뚜, 으뚜. 으뚜, 으뚜, 두. 우, 두, 으뚜, 으뚜, 우. 으뚜, 으뚜, 두, 우, 두. 이것도 상당히 난해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밝고 굵시고 일단 이게 안 되시면 1강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부침질이 안 될 때는 부침질 다 떼고 하시라 그랬죠. 부침질 떼게 할까요? 으뚜 두 두 으뚜 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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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으뚜 두 두 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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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 으뚜 으뚜 두 으뚜 으뚜 두 두두. 부침질 없으니까 한결 수월하죠. 부침질대로 악보대로 하실래요? 어떻게 되는지요? 그때는 부침질 앞박은 그냥 두로 하시고 뒷박은 우로 하시고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으뚜 두 두 으뚜 우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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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뚜두 우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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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두 우두 으뚜 으뚜 우 으뚜 으뚜두 우뚜 우뚜 맞죠? 자 한번 할까요? 둘 셋 넷 으뚜두 두 으뚜 우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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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뚜두 우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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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두 우두 으뚜 으뚜두 으뚜 으뚜두 두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잘 되시면 한 손가락 이렇게 리듬 쳐도 가셔도 되고 사마음을 쳐도 되고 여기 싱크페이션이 많아갖고 코드를 옮기기가 나빠요. 그래가지고 C 메이저 7 썼는데 나는 뭐 C 메이저 7 말고 딴 걸 누르고 싶다. 뭐 A 마이너 7, D
D-7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편하신 대로 연습 겸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일 90을 했으니까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 예,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아까 입으로 하는 걸 갖다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줄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템포를 아주 늦게 한번 해서 해볼게요. 60을 한번 해볼게요. 발은 꼭 굴리시고 둘. 발을 굴리는 게, 발 굴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발 굴리시고 여기 맞춰가지고 입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입으로 읽을 때 발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입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둘, 셋, 넷, 두, 으뚜, 으뚜, 우, 으뚜, 으뚜, 두, 우, 으뚜, 으뚜, 뚜, 우, 두, 뚜, 으뚜, 두, 으뚜, 두, 두, 우, 두, 으뚜, 두, 두, 우,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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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으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게 안 되시면 붙임치를 띄고 하시는 거예요. 붙임치를 띄고 넷, 두, 으뚜, 으뚜, 두, 으뚜, 으뚜, 두, 두, 으뚜, 으뚜, 뚜, 두, 두, 뚜, 으뚜, 두, 으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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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 두, 두, 뚜, 두, 으뚜. 하나, 둘, 으뚜. 하나, 으뚜, 두, 두, 으뚜. 하시면 되고, 예, 이렇게 충분히 읽으시면 되고, 이제 이해하셨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 되시면, 템포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A-7을 해볼까요? A-7 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박자를 배워볼까 제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앞에 걸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리듬박스 적당한 템포 잡으시고 60부터 140 사이에 10단위 연습하시고 지금은 연습을 90으로 하는 거예요. 발을 반드시 발에 맞춰 굴으셔야 되고 이게 흔들리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발이 흔들지 말고 맞아야 돼요. 입으로 혹은 손으로 뭘 연주하든지 간에 발은 이렇게 한 박자를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마치 대부 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일정하게 궁궁궁궁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 곡은 당장 붙임질이 많죠. 붙임질이 많고 그럴 때는 붙임질을 떼고 붙임질이 없다 생각하고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붙임질을 붙이셔야 돼요. 이제 붙임질 떼고 연습을 해볼까요? 두두 으뚜두두 으뚜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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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으뚜 두두 으뚜두두 으뚜두 두두두 으뚜 두 으뚜두두 으뚜 으뚜두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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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두 두두두두 으뚜 두 으뚜 으뚜 두 으뚜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되셨다고 여러 번 반복하셔서 잘 되시면은 그다음에 굳힘줄을 붙이셔야 되는데 요령은 뭐냐면 다 똑같고요. 붙임줄이 있는 상태에서 붙임줄이 있는 부분은 붙임줄이 있는 상 있는 부분은 첫 분은 첫 박자는 그냥 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박은 우 이렇게 발음을 주시면 돼. 길게 끌겠다는 얘기죠. 관악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 두 우고 끄는 거고 건반은 두 우 자리를 다시 손대서 때리지 않고 그냥 누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건반도 으뚜 우 하고 으뚜 우 자리는 다시 치지 않고 그냥 누르고 있는 거죠. 색소폰 같은 거는 두 우 끄는 거고 건반은 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뛰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연습을 꾸준히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붙임줄을 넣어가지고 전 악보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두두 으뚜 두두 으뚜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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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으뚜 두우 으뚜 두두 으뚜우 두두 우 으뚜 두 으뚜 두두 으뚜 두두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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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 우두 으뚜 두 으뚜 으뚜 두 으뚜. 네, 저는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템포 여러 가지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템포를 한 140으로 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두두 으뚜 두두 으뚜 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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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으뚜 두 우 으뚜 두두 으뚜 우 두두 우 으뚜 두 으뚜 두두 으뚜 으뚜 두두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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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 우두 으뚜 두 으뚜 으뚜 두 으뚜. 자 이렇게 템포를 여러 가지로 바꾸셔서 해야 돼요. 거기 60부터 140까지라고 써 있죠. 네, 꼭 그걸 지켜서 하시고요. 자기 능력과 어떻게 서서히 템포를 올리시면 되겠어요. 저는 말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 가지고 이게 될 때까지 하려면 자기 사회생활 다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짬짬이 내서 하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소율술 하시면 돼요. 꼭 뭐 이렇게 학생들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잘 입으로 읽어주시면 건반으로 한음으로 이렇게 한음으로 셋, 넷, 원 이렇게 치셔도 되고 잘 되시면 코드를 넣어서 할 건데 코드는 여기 붙임줄이 많아서 코드를 옮기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코드를 하나 자기 안 되는 연습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아무 코드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E 프레임 메이저 세븐이죠. E 프레임 메이저 세븐으로 좋고 F 메이저 세븐 좋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건 A 프레임 메이저 세븐이죠. B-7-5 자기 연습 겸 삼아서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템포는 여러 가지 템포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우선 90을 해볼까요? 식으로 G7으로 산 건데 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날쌔게 찾으셔가지고 날쌔게 고쳐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템포를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템포를 한140 정도로 달려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코드는 자기 연습할 거 하시라고 하면 되라고 했죠. 이번엔 E프렛 메이저 세븐 E프렛 E프렛이죠. 메이저 세븐 이론이 약하신 분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메이저 세븐이라는 거는 뿌리음으로부터 장 7도를 말하는 건데 장 7도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힘들다 그러시면은 뿌리음으로부터 꼭대기부터 반음이 내려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도움이
미솔도죠, C 코드죠. 이 상태에서 꼭대기 도 C 도 음정에서 C로 반음을 떨어뜨린 게 메이저 세븐이에요. 이건 세븐이고 메이저 세븐 메이저 세븐 그냥 세븐. 그러니까 C 메이저 세븐 C 세븐 C 식스 C 식스죠. C 식스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꼭대기부터 메이저 세븐 그냥 세븐 식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중에서 사용 빈도가 제일 많은 게 세븐 코드죠. 세븐 그건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아직 자기가 편하게 코드에 관해서는 나중에 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자기가 연습하고 싶은 모양을 해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연주하시면 되겠어요. 연습을 저는 이 프레임을 세븐 해볼까요? 그럼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템포로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나은데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느린 게 더 어려워요. 느린 게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 연주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수업 들으시냐고 애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자를 배워볼까 제 8강입니다. 마찬가지로 템포 정해서 하시고요. 예, 90 정도로 해드리고요. 이렇게 붙임줄이 나온 게 문제인데 이렇게 붙임줄이 없이 그냥 박자들 그런 박자가 섞여 있을 때도 어려운데 붙임줄까지 나오면 진짜 난감하죠. 그럴 때는 처음에는 붙임줄을 무시하시고 붙임줄 없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붙임줄을 없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두루 혹은 딴으로 둘 시작 으뚜두 두두뚜 으뚜 두 으뚜 두 으뚜두 으뚜두 두 두두 으뚜두 두두 두 으뚜두 두두두 두두 으뚜 으뚜두 두 으뚜두 으뚜 으뚜 으뚜두 으뚜두두 두두뚜 뚜 두두두 뚜. 지금은 붙임줄을 무시하고 다 두루 발음했죠. 이제 붙임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요 한 것에요 붙임줄이 있는 부분에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앞에 거는 그냥 두 혹은 딴 하시면 되고 뒤에 박자는 두 같으면 우가 되는 거고 아니면 따 아니 되죠. 따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건반 같으면 건반 하나 치고 두우할 때까지 다시 누르지 않고 길게 누르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소폰은 계속 부는 거죠. 예, 이게 웃어보여도 상당히 어려워요. 예, 이거를 꽉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발 굴러가지고 붙임칠 없는 상태를 숙지를 잘 하시고 발음만 앞에 거는 두, 뒤에 거는 우로만 바꿔주는 게 다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붙임줄만 잘 이해하시면 대중과의 정도는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으니까 제 말대로 꼭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번에는 붙임줄 있는 거를 한번 읽다고 생각하시고 악보대로 읽어보겠어요. 둘, 시작 으뚜두, 두두뚜 으뚜 두, 으뚜, 두, 으뚜, 두, 으뚜, 우, 두, 두두, 으뚜,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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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 두, 두, 우, 두, 두, 으뚜, 으뚜, 두, 두, 으뚜, 우, 으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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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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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뚜, 으뚜, 두두두두. 예, 4분음표가 두 개가 붙어 있게 되면 그게 결국 박자는 2분음표가 되죠. 두박이 되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그 대신에 박자가 이렇게 정박이 걸리지 않고 약박이 걸리거나 이렇게 마디 사이를 건너가게 이어지게 되면 이것은 참 배우지 않으면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셔서 지금 한 거를 자꾸 돌려보셔 갖고 검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등 공부 9연습 할 건데요. 아, 저기, 거기 나오는 표가 많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한 박자를 그냥 수학지고 쪼개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세 줄 한꺼번에 할 건데요. 템포는 처음에 느리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빠르게 해봐 소용이 없고요. 정확하게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빠르기를 여기서는 한 75로 놓고 정확한 연습을 할게요. 이런 풍의 리듬이 쪼개지는 리듬은 뭐, 펑키라고 하죠. 음악을 들어보시는데 그런 풍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나는 뭐 막걸리 한 잔 같은 것도 예, 펑키 디스코죠. 리듬을 쪼개내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리듬을 쪼개내는 연습을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박자 쪼개는 걸 한번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첫 줄 발음을 두로 해서 한번 읽을게요. 두로 해서 셋, 넷, 두, 두, 두두두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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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박자 같은 경우에는 한 박자를 넷을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만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박자를 또 두 번째 마디의 첫 박 같은 경우는 한 박자를 둘로 쪼개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한번 쳐볼까요? 입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발굴으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줄 이건 붙임줄이 없으니까 별로 노력만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쉬고 두, 두, 으뚜, 으뚜,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에, 두 번째 줄 첫 박 같은 경우는 한 박자 쉬고요. 두 번째 박자는 8분의 편지하고 반 박자 쉬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박자짜리를 스타카토가 붙어 있다 생각하셔서 한 박자를 그냥 반만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뒷박을 뭐 쉰다 생각하시면 어려서 못하고 하나 쉬고 두 이렇게 짧게 4분의 표를 짧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쳐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두두뚜 이런 것이 나오죠. 두두뚜 이런 거는 1강부터 쭉 보시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은 안 되시면 이 두두뚜를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강의를 나중에 이제 박자가 분할되는 모양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긴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많이 읽으시고 연주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줄도 역시 읽으시면 되죠. 하나, 둘, 시작. 두, 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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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두두두고 두두두 이런 거고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게 그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쫙 한 바닥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는 건 두두두가 나오죠. 두두고 두두두두 으뚜두 이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읽은 걸 많이 읽으시고
자, 세 번째 줄 제가 칠게요. 제가 치면서도 좀 흔들리는 걸 느끼는데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제가 한 대로 꾸준히 연습하시면 이게 리듬감이 오실 텐데요. 이게 총 23강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곡을 연주할 때나 나중에 건반 같은 게 리듬 백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거의 멜로디 위주로 치고 왼손 자동 반지를 누르시잖아요. 근데 실전적으로 하시게 되면 나무가 합지한다든지 혹은 남을 반주한다든지 혹은 내가 노래할 때 하실 때는 멜로 치는 게 아니고 코드를 기타 통기타 치는 것처럼 으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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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타들 치자 건반들 똑같은 걸 하는데 그거 보고 리듬 백킹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도 이제 강의를 올릴 건데 하여튼 그런 거 하실 때 일단 박자가 정확해야 되니까 리듬 쪼개지는 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수업 구강 수업 듣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Yeah,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리듬 공부 10을 연습할 건데요. 총 4줄 있는데 2줄씩 연습할게요. 이제 연습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드렸죠. 일단 발을 굴르시고 리듬 박스에 맞춰서 하는 거죠. 막 굴르는 게 아니고 굴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입으로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리듬을 건반이나 악기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두 줄을 갖다 입으로 읽을게요. 밟으시고 읽으시고 읍두두 두두두두 읍두두두 읍두두두두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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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읍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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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두두두 두두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자기 전공악기로 치시면 되겠어요. 연주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리듬을 쪼개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지금 리듬은 디스코를 하시는 건데 디스코를 다 익숙히 하셔갖고 이런 연습하실 때는 펑키 같은 걸 들고 가는 게 더 좋아요. 리듬이 다 쪼개지죠. 킥도 움직이시고 이렇게 스니어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데 우선은 성인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리듬 박수 드시고 발을 부르시고 입으로 읽어요. 셋, 넷. 두두두 우뚜두 두두두 두 우뚜 두 우뚜 두두두 두두 우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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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두두 우 우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표시 있는 거는 앞에 마디하고 똑같이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에는 붙임줄이 어려우시면 붙임줄을 띄고 맨 마지막 줄 붙임줄 띄고 해볼게요. 둘, 시작.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두두 우뚜 잘 되시면 붙임줄 띄 있을 때는 붙임줄 앞박은 그냥 그대로 아까처럼 두하시고 뒷박만 발음을 위로 바꾸시 우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발은 그 코 카운터에 정확히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일 밑에 줄을 한번 해볼게요. 붙임줄 넣어서 네. 두두두 두두 우 두두 두두 두두
두두두두두 우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쫓아가시면 23강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리듬이 자신 있게 되게 박자 있는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시고 오늘 한 것도 많이 들으시고 박자 잘 굴르시고 제가 이렇게 레슨 같은 거 해보면은요 이런 걸 드리면은 악보를 드리면 집에서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이 몇 번 쳐보고 잘 된다고 착각을 하세요. 와가지고 저랑 같이 연주하게 되면 거의 못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바라고 일체화시키고 그 타임에 정확하게 기계처럼 춤을 치도록 연습하셔야 돼.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습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타임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의외로 이게 멜로디 치는 것보다 멜로디 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강의 듣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